번째 라운드는 피날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 카멜로 밴드래곤 테스트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일단 박현수 밀어주고 박인 선수는 몸싸움을 조금 펼친 이후에 선두권 합류하려고 할 거거든요. 그 전에 피날레는 선두권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포진을 시켜야 됩니다. 이 구간만 버티면. 그러니까 피날레도 어차피 5-6, 8등 간 거 강다운 선수, 김우준 선수가 푸시가 되는 자리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 순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버텨줘야 됩니다. 자, 밑으로 쭉 가면 올라왔는데 김우준과 강다운 선수가 중위권의 2, 3위를 막하고 있습니다만 박인수가 괴롭힐 준비가 한대서 좀 붙고 있어요. 굉장히 부스터 상황을 여유 있게 가져갔던 박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최단 거리로 들어갈 수 있죠. 야, 노트블! 아, 우리! 와, 그나마 다행이었어요. 킹킬 꼬일 뻔했죠. 네. 좀 더 가야겠네요. 그러니까 자, 이게 약간 색다른 라인으로 가면 상대를 괴롭히려고 했었던 건데 위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가볍게 흘려줬고 하지만 최근에 모두가 인정하는 박 선수가 1등에 지켜 있습니다. 자, 김준 선수 이렇게 본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강다운과 김우중이 이번에도 컨디션 좋게 밑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마지막까지는 못 버텼거든요. 그리고 지금 미니맵을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이정우 선수가 지금 보이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. 이거 미들 싸움에서 많이 불리한 피날레가 됐습니다. 오이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단순 2, 3등 하면 어렵습니다. 와, 정상으로 진 상황에서 박인수가 올랐고요. 이렇게 되면 박인수 선수가 마음 편하게 접근해서 김우준 선수를 저격할 수 있는 라인이 열리게 되죠. 와, 지금도 이미 두 개 다 모아놨어요. 꿈을 꿨던 것처럼 박인수 선수 분명히 2라인에서 1렙 때 크게 사고 나왔었는데 맞아요. 어느샌가 벌써 3위 라인 이거 눈치 보는 상황 가볍게 흘려버리네요. 야, 김우준이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요. 급하신 그 박인수의 좋은 장면들이 있었고 이거 보여주려고 털했군요. 네. 아, 이렇게 되면 좁아지는 시간에서의 사고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. 아까 머리 돌린 이유가 있었어요. 차간 문에서 스피턴 이런 거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같아요. 지난 경기 이 선수 돈 선수예요. 네. 언제든지 돌 준비가 돼 있는 선수죠. 머리도 돌리고 경기력도 돌릴 수 있는 선수고요. 이 정도 돌리면은 상대도 같이 돌아줘야 돼요. 네. 이거는 같이 맞받아서 돌리는 거 아니나 박인수 버팁니다 이거. 잘 보세요.